같이 이제 해볼까? 백년전쟁. 누구야? 잉글랜드, 영국 때 프랑스 전쟁이고 대표적인 인물 뭐하러 했어? 잔다르크. 잔다르크 자체가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아. 근데 유럽사에 있어서 잔다르크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야. 유럽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나오는 인물이라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다음, 장미 전쟁을 몇 년 전쟁이라고 부른다고? 7년 전쟁이요. 정확하게 7년 전쟁을 장미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7년 전쟁 가문 이름, 내가 뭐라고 했냐면 백장미를 상징하는 요크가, 그리고 붉은 장미를 상징하는 랭가스터가, 나 요크 대 랭가스터의 싸움이다 라고 했는데, 위에 거 7년 전쟁만 맞췄으면 맞은 걸로 하면 돼. 요크나 랭가스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 미친 문제는 없어. 이건 그냥 상상한테, 뭐야, 상징적인 내용이고, 요크가가 영국의 왕가 중에 하나예요. 요크 다이너스티, 그 다음에 스튜어트. 그래서 두 개는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이거 못 썼으면 죽어요, 그냥. 거꾸로 썼지? 아, 그러는데. 미쳤나보다, 진짜. 미켈란젤로, 다비드상, 피에타. 그러지! 천지창조. 셋 중에 하나라도 썼으면 맞은 걸로 해줄게요. 너희들의 수준을 아니까요. 로틸첼리의 봄. 자, 저 세 사람의 작품 한 개씩만 썼어도 맞은 걸로 하시는데, 다 외워야 되긴 해요.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은 뭐라고? 인문주의. 그래서 원래는 그 사람 이름, 책 이름도 외워야 되는 거였지. 더 있잖아. 추가로 마키아벨리 군주론이라든지 들어와. 다 더 있기는 해요. 그래, 알프스 이블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의 차이점 뭐라고 그랬어? 사회를 판정. 이게 나중에 뭐에 영향을 끼칠 거야? 종교계 영향. 이렇게 가시는 거거든요. 자, 우신네찬 에라스무스. 아이고. 이거 에라스무스. 이거 외국어 표기법이라 가지고 에라스무스라고도 나오고 에라스미스라고도 나올 거예요. 그 교과서에 따라서 외우시면 되고요. 유토피아. 토마스. 아유, 잠깐만. 세르반티스. 토마스 모어. 다음, 장원의 해체, 농노의 방. 이 부분은요,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동방무역의 발달. 여기 가요. 조금 더 가면은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동방무역이 발달하고 이게 상공업의 발달로 이어지면서 자치권을 획득한 도시의 성장. 이것까지 원래 다 써야 돼. 결론은 농업 중심에서 상공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뭐야, 30년치 몸값을 한 방에 내고 스스로 독립하는 농노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것까지 이어서 써야 돼요, 원래. 알겠니? 그러면 여기에 뭐까지 같이 가면? 패스트. 뭐라고? 또는 흑사병의 발발로 노동의 가치까지 증대되기 시작하면서 농노의 해방이 대량으로 발생되고, 이러면 장원은 자동으로 해체되기 시작한다. 왜? 장원제라는 패러다임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구조야? 경제적으로 해석해봐. 제발 생각이란 걸 봐. 장원. 한번 볼게. 장원의 짱은 누구야? 영주. 영주의 재산은 뭐가 뭐야? 터치가 농노야. 농노가 토지를 뭐 하는 거야? 경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뭘 주는 거야? 세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농노가 대량으로 경작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해버리면?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30년치 몸값을 한 방에 내버리면, 초반에야 영주들이 30년치 몸값을 한 방에 받아요. 초반에야 좋지. 근데 영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대물림 되는 거거든. 백작이 아들이 백작이 되고 백작이 아들이 백작이 돼야 되거든. 여기서 농노가 빠져나오고 땅만 남잖아. 이해했어? 그럼 어느 순간부터 세금이 많이 거쳐 안 거쳐 안 거치게 되잖아.
그러면 이 농업에서 상공업 중심의 패러다임에 타게 되는 상공업에 투자를 했던 그런 영주들은, 귀족들은 귀족다운 삶을 살겠지만 반대로 그냥 토지에 대해서 월세만 받았던, 쉽게 말하면 월세만 받았던 건물주 같은 영주들은 더 이상 수입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지. 그럼 마지막에 남아있던 재산 뭘 팔아버리면, 영지까지 팔아버리면, 맞아? 그럼 더 이상은 귀족이란 이름 빼고 남는 게 없게 되겠지. 그러면 경제적으로 몰락한 영주들이 나타나, 귀족들이 나타나겠지. 반대로 말하면 평민 중에 어떤 평민들이 등장한다는 얘기야? 귀족보다 잘 먹고 잘 사는 평민 출신 상인들도 등장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유럽 전체 패러다임이 바뀌겠지. 이걸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했어? 나 뭔 말하는지 알겠어? 루터파가 인정되는 약속 이름 뭐랬어? 아우구스 그룹파인. 칼뱅파. 좋았어. 자, 영국 국교에 만든 사람 이름. 헬리페세. 특징. 영국 국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교회예요. 영국 국교예요. 그리고 교회, 영국 국교를 대표하는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알겠어? 여기에 뉴턴 무덤도 있어요. 알겠어? 아, 힌두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연신 브라흐마. 브라흐마 가 또 다른 인격으로 등장하게 되면 창조의 여신 비슈누, 그리고 파괴 여신 시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신이야. 그리고 비슈누와 시바가 존나 만들면 부시고 만들면 부시고 만들면 부셔서 지금 13번째로 만들어진 세상이야. 다음 세상은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기도해. 이게 뭐야? 힌두교 교리예요. 알겠어? 멍충이들아. 이슬람교의 신은 뭐예요?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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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크리스트는요? 주님.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정식 호칭을 뭐라고 하려나? 어원을 모르겠네. 여호와라고 그냥 보기도 하나. 다음 불교는? 석가모니. 불교가 제일 좋아. 왠지 알아? 불교는 신이 아니야. 불교는 사람이야. 기원이 그냥 사람이야. 사람을 신적 존재로 만든 거고, 불교의 이론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야. 너도 부처님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알겠어? 너도 부처님 할 수 있어. 너도 깨달으면 돼. 알겠어? 할렐루야. 여기까지. 그래서 4대 종교. 자, 그럼 잠깐만. 여기서 하나 더 가보자. 우리가 이제 역사 쪽으로 갔을 때 이 4대 종교예요. 크리스트교의 기원. 크리스트교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이제 배웠으면 좀 머리를 굴려요. 내가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뭘 뭉쳐서 크리스트교라고 만들었어요? 누가 만든 거? 지저스 크라이스트.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랬어? 예루살렘. 마구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디라고? 예루살렘. 그리고 이 종교가 전, 그 탄생했던 그 나라 이름은 뭐랬어? 로마 제국. 어디라고? 로마 제국. 그러면 크리스티교는 유럽 기준이야. 맞아요? 이슬람을 만든 아저씨 이름이 뭐랬어? 무함마드. 누구라고? 무함마드가 신의 계시를 받고 깨달음을 얻었던 그 사건을 뭐라고 한댔어? 해치라. 뭐라고? 해치라. 그러면 이 이슬람의 주무대,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만들었던 그 땅 이름 뭐랬어? 아라비아 반도. 뭐라고? 아라비아 반도. 그러면
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기원해서 위로 치고 올라오면 뭘 무너뜨리는 거야? 사산왕조 페르시아요. 아라비아가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치고 영역을 확장하게 되면 최대 영역은 어디까지야? 북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전체, 중앙아시아 일부. 이걸 묶으면 뭐가 돼? 건조 문화권. 뭐라고? 근데 이게 최대 영토로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유럽까지 건너온다 그랬어. 유럽에 어디까지 치고 들어갔다? 이베리아 반도. 뭐라고? 이베리아 반도에 나라 이름 두 개 있어. 뭐 있어? 호. 호! 수도는 리스본이에요. 포르투갈. 그다음 마드리드. 그래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뭐의 지배를 받았었다고?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었다고. 오케이? 이게 그럼 치워. 책 검사 안 해. 어차피 안 한 거 알아. 널 가리고 있어. 빡치게. 어디 있을까? 페이지 54쪽. 페이지 54쪽 두 번째 자료 2번 지도 한번 봐요. 페이지 54쪽. 거기 지금 이렇게 나올 거야. 아까 말했던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나라. 거기 맨 위에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있을 거야. 뭐라고 했다고? 정통 칼리프. 칼리프는 뭐냐면 종교적 지도자 플러스 정치적 지배자. 두 개를 합쳐서 부르는 거지. 이런 뭐라고? 칼리프. 뭐라고? 여기서 정통 칼리프는 뭘 얘기하냐면요. 무함마드의 직계 우선이요. 뭐라고? 무함마드의 직계 우선. 자, 크리스티교는 주 유일신 여호와의 아들이라고 지칭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종교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그랬지. 맞아? 유일신 여호와의 아들로 나오는 크리스트가 있다면 유일신 알라의 계승자로 연결되는 게 무함마드예요. 무함마드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 종교에서 예수랑 비슷한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했어? 그런 존재가 아들을 낳아버렸다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는 거지. 맞아? 여기서 알려줄게. 잘 들어. 무함마드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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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그 이 4대 손까지. 이게 정통 칼리프야. 근데 종교적 지도자 하나가 더 있어. 이맘이라는 게 있어. 뭐라고? 이맘. 이맘이 누구였냐면 무함마드의 사위였나 아마 그럴 거야. 그러면서 정통 칼리프의 대가 끊겼을 때, 오케이? 정통 칼리프의 대가 끊겼을 때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냐? 아니면 이쪽으로 비껴가야 되냐? 누가 정통을 가지, 정통성을 가지냐? 가지고 싸워. 이슬람 애들이. 그게 수니파라고 하는 애들과 시아파라고 하는 애들이야. 이게 이슬람에서 내전이 맨날 일어나는 이유야. 이랬어? 이슬람 수니파는 간단하게 말하면 온건파 이슬람이다. 그리고 이슬람 시아파는 강경파 이슬람이다. 간단하게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뿜뿜 하자. 그럼 수니파. 다 죽여버리자. 그럼 시아파. 이렇게 가서 둘이 존나 싸우면 IS가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이슬람 국가들이 그 안에서 예를 들면은 이란이라는 나라는 순위파가 90%, 근데 이라크라는 나라는 시아파가 80%. 그럼 사다무드 후세인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내전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풀려요. 만들었을 때 그게 지금 그쪽 그림이에요. 정통 칼리프는 그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원래. 그리고 거기서 밑으로 내려오면 우마이야 왕조라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우마이야 왕조. 그게 자료 2번에 있는 지도 중 노란색 지도예요. 유럽으로 지중해 위로 건너가고 올라갔잖아 지금. 노란색이. 맞아? 뒤에 지도라도 봐. 보여? 그게 이베리아 반도라고요. 이해했어? 거기 코르도바라고 있을 거예요. 있어 없어? 이베리아 반도에 코르도바라고 도시 이름 있어 없어? 있어. 이게 이베리아. 알겠어? 지금
지금 와서 이제 보려고 하고 손으로 그걸 가려버리는 게 보이냐? 여기래. 여기. 그러고. 알았어? 자, 기억해. 내가 이거 언제 설명했냐면 프랑크 왕국 가자 설명했어요. 거기 지금 이베리아에서 끝났지. 그 바로 옆에 있는 프랑스 땅. 거기가 프랑크 왕국이에요. 프랑크 왕국이 이 이베리아 반도로 오는 누구를? 우마이야 왕조를 진격을 못 막았으면 이탈리아 교회까지 다 무너졌을 수 있다고. 그럼 교회 없으면 없다고. 이해했어? 그 다음 우마이야 왕조, 그 다음 아바스 왕조, 그 다음 후 우마이야 왕조,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지? 나와 안 나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짤막짤막 티모르 제국이나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고, 티모르 제국이 나오거나 또 호라즘 제국이 나오면 이건 당나라랑 싸우는 거야. 중앙아시아 조회들이. 이해했어?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셀주크 티르크라고 혹시 나와요? 셀주크 티르크? 나와요? 이 셀주크 티르크가 뭐라고? 맞아요. 십자군전쟁의 셀주크 티르크예요. 티르크란 이름이 뭘 얘기하는 거라고? 기마민족. 우리가 뭉뚱그려서 뭐라고 불렀던 민족? 돌궐. 오케이? 이게 다음 페이지로 나중에 이어지면 오스만 티르크가 돼요. 뭐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이슬람 쪽은요, 역사랑도 같이 가야 되는데, 잘 봐! 자, 이슬람 지역에서 주도권을 가진 나라들이야. 지금 튀르키예라는 애들. 뭐라고? 튀르키예라는 애들, 나라는 뭐라고? 트루크 민족의 후예 들, 뭐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튀르키예 영역이었던 여기 중앙아시아까지 다 내 거다. 그렇게 가겠다. 내가 대장놀이 할 거다. 이런 애인 거야. 튀르크 계통이 하나. 그 다음, 이란 계통. 뭐라고? 이란 계통을 뭐라고 하면 페르시아 계통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이쪽이 주도권 하나. 그 다음, 아라비아 계통. 뭐라고? 아라비아는 말 그대로 뭐니까? 이슬람의 기원이니까. 오케이? 요게 하나.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대장. 누구야? 이집트. 가하나. 이 주도권이 이렇게 네 개로 쪼개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Understand? 알겠어? 이쪽 역사는 이렇게 뭉뚱그리면 끝나요. 그러면, 자, 일단, 요거 사진 찍었니? 답지? 안 찍었니? 우리가 유럽 역사 오늘 끝내기 전에 이슬람이랑 인도 역사 간단하게만 지금처럼 잡고 끝낼 거, 다 잡고 할 거예요. 아예 버릴 수는 없어요. 시간 남으니까. 사진 잡아갖고. 빨리 찍지 못해? 으려 터져가지고. 자, 지금 아까 거기 넘기지 마요. 대충 넘기지 마. 봐봐. 이슬람이야. 뭐라고? 이슬람 쪽에 있던 게 서남아시아, 그냥 중동사라고 하면 돼. 뭐라고 한다고? 중동. 영역은 어떻게 된다고? 서남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중앙 아시아 요 정도라고 했어. 맞아? 그러면 이 시작은 뭐라 그랬어?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라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던 최초의 문명 민족 이름은 뭐라 그랬어? 수메르. 뭐라고? 네. 수메르인.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었다 그랬고, 이걸 최초 통일하는 나라 이름은 뭐라 그랬어? 바빌. 론니. 아. 맞아? 그리고 이 바빌로니아 이후에도 나타나는 메소포타미아적인 철기시대 나라 이름 뭐였다 그랬어? 히타. 이트. 맞아? 그리고 이 전체를,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전체를 통일하게 되는 나라, 나라 이름 뭐였다 그랬어? 아시리아. 맞아? 그 다음 나라 이름 뭐였다 그랬어? 알렉산더가 부신 나라. 뭐라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무너진 거라고?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럼 알렉산드로스 제국 금방 망하거나 만들어진 나라 뭐 있다고? 하르, 티아, 아트, 비아. 그 다음 다시 만들어진 나라 이름 뭐 있다고? 페르시아. 페르시아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두 개 구분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구분한다고? 왕의 성어로. 그럼 페르시아 앞에 페르시아는? 아케, 메네스, 페르시아. 뒤에 있는 페르시아는? 사산, 페르시아. 그러면 이 사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게 누구라고? 아까 했지, 좀 전에 했잖아. 아라비아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슬람이라고. 그럼 다시. 이 시기에 중국은 나라에 되는 거야? 춘추, 전국, 진나라, 한나라. 한나라가 무역했던 페르시아, 파사국은 어딜 얘기하는 거고? 사산 페르시아예요. 중국이 한나라일 때 우리는 나라 이름이 뭐고? 고조선, 그리고 삼국시대 초기. 오케이? 그러면 삼국시대 초기에 신라 울산항으로 들어왔던 페르시아 상인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며? 사산 페르시아. 고구려의 황금장 갔다가 무역했던 나라 이름도 뭐가 되고? 사산 페르시아. 이게 된다. 알겠어? 다음. 여기서 연결해서 지금 이 시대에 서남아시아를 지배하는 종교 이름은 뭐라고? 조로아스터교. 뭐라고? 됐어? 이 조로아스터교 영향을 끼쳐서 유일시 그리고 크리스트 예스 유대교 다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무슨 종교? 이슬람이 만들어지는. 이게 600년대라니까 해지라가. 600년대에 우리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 648년 나당동맹,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해지라가 640몇 년이에요. 이해했어? 같은 시기라고. 우리가 삼국 통일할 때 얘네들은 알라신이랑 놀았다고. 알았어? 그게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정통 칼리프 시대. 그 다음 나라 이름 뭐 있다고? 우마이야 왕조. 그 우마이야 왕조 망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마이야 왕조 있을 때 오른쪽에 만들어지는 게 아바스 왕조. 그리고 아바스한테 우마이야가 깨지고 나면 저쪽 이베리아 반도로 도망가서 다시 만드는 후우마이야 왕조.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이 뒤에 있는 게 셀주크 티르크시. 셀주크 티르크. 그럼 여기까지 묶이면 셀주크 티르크가 누구랑 싸운 거라고? 동로마 제국. 1100년대에 무슨 전쟁? 십자군 전쟁. 그럼 그 1100년대에 우리는 뭐 했어? 고려 거란 전쟁 강감찬 드라마 하고 있잖아 지금. 이해했어? 최수종 아저씨가 드라마 찍고 있었다고 이때. 알았어? 강감찬 귀절대 하고 있다고. 이게 딱딱딱딱 묶여야 돼. 알겠어? 그럼 다음 챕터. 아 여기서 이제 또 연결해 줄게. 셀주크 트르크 누구한테 망해? 칭기스칸이 망해. 이해했어? 이때 당시 중국 나라는 송나라에서 이제 원나라 넘어갔다고. 딱 만나잖아. 한, 다음 뭐야? 위진, 남북쪽, 수, 당. 당나라가 이 아바스랑 싸워요. 이해했어? 호라즘 제국, 아바스 왕조. 싸워요. 아, 무식한 애들이랑 못 나가겠다. 다음 송나라. 그리고 지금 이제 송나라나 몽골 제국이 겹치는 이 시기로 연결되면, 그러면, 좋아요. 미국 수도가 뉴욕이라고 하는 남자친구랑 사귀고 싶어? 당황했지. 넌 그렇게 될 것 같다. 그치?
자, 지금 86쪽 들어가요. 세르주 푸틸크라고 나오고, 맞지? 아바스 왕조의 칼리코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획득했다. 술탄은 정치적 지배자가, 정치적 지배자를 부르는 말이에요. 이슬람에서. 다음, 십자군 전쟁 설명했지. 몽골군의 공격으로 쇠퇴한다. 지금 몽골, 아까 얘기했지? 몽골이랑 싸운다. 맞아? 그럼 이제 그 다음, 거기 지금 뭐가 나오니? 폴라고 율루스? 그게 뭐냐면, 몽골 제국 자체가 거대하다 그랬어. 맞아요, 맞아요. 자. 몽골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었던 비싼 땅은 어디라고요? 중국 땅이요. 이 중국 땅은 칭기스칸의 정통후계자, 셋째 아들, 차가타이가 가졌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그러면 아들, 손자, 중성, 고손이니까 아들, 여기. 이 마지막 아들. 오케이? 얘가 쿠빌라이에요. 그래서 쿠빌라이가 원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이 셋째 아들 말고 나머지 아들들 또는 가장 총애했던 후계자급 아들, 그 장군들 이런 애들이 이 중국하고 몽골을 포함한 중국 땅, 이 후계 정통계를 가진 땅처럼 나머지 땅을 뭐한 거야? 쪼개먹었다고요. 그 쪼개먹은 땅들을 율루스라고 불렀다고요. 정확하게는. 오케이? 이게 뭐냐면 칸들이 정복한 땅, 한국이에요. 근데 칸 이잖아. K가 무금이라고. 그래서 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대한민국이 한이 아니에요. 한족이 한도 아니에요. 한국이에요. 그래서 거기 일한국이에요. 근데 거기 일한국이라고 써져 있지. 훌라고 율루스라고 하고 거기 일한국이라고 써져 있지. 거기가 깁차쿡 한국, 오거타익 한국 이런 애들은 금방 망하거든. 근데 이 일칸국은 하나의 나라로서 크게 성장을 하고 나중에 종주국이 원나라랑 사이가 안 좋아서 둘이 존나 쳐싸워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가 조명된 거예요. 훌라구 율루스. 13세기 징기스칸의 손자 훌라구가 몽골군을 이끌고 소아시아로 진격해서 무너뜨린 후 건국한 거다. 나오지? 몽골 제국의 일부인 건 맞지만 원나라랑 친척 관계인 거지 같은 나라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니? 이슬람교를 믿는 국교로 삼았다. 14세기 내부의 분열로 망한다. 그리고 몽골 제국의 부활을 꿈꾸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티무르 왕조. 자, 다시 셀주크 다음 뭐라고? 잠깐만. 셀주크 다음 뭘 티무르야? 일칸국이라고. 그리고 뭐라고? 티무르. 그리고 사파비. 이게 티무르나 사파비는 하나 망하고 하나 세워진다기보다는 다 같은 시기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 왜냐면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라고? 오스만. 오스만 티르크는 터키를 기반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중요한 거야. 오스만 제국이 누굴 멸망시켰다고 나오니? 비잔티온 제국, 동로마 제국이요. 이스탄불을 30만 대군으로 포위하여 몇십일 동안 공격해서 결과적으로 무너뜨렸다라고 나올 거야. 오케이? 그렇게 그 동로마 제국이 망하는 게 언제라고? 1300년이라고 치자고. 1200 마지막. 맞아? 그럼 그때 우리나라는 뭐야? 원명교체기. 거의 고려 임금이 춘자를 쓰거나 공민함을 쓰거나 요 걸칠 때. 고려 언제 만들, 조선 언제 만들었어? 1392년이잖아 천민지방도 말이잖아 지금. 고려 말이잖아 거의. 이해했어요? 그럼 이 오스만 제국은 언제 만들었어? 오스만 제국은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오스만 티르크 제국의 최대 영토는 그리스 쪽 땅, 터키 땅, 이집트 땅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대충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선 말, 대한제국 할 때, 오케이? 야금야금, 얘는 분리독립, 얘도 분리독립. 그럼 땅이 계속 쪼그라들겠지.
맞아요? 쪼그라들다가 1차 세계대전 언제라고?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편들다가 쳤잖아. 맞아? 그래서 싹 다 불독립하고 남아있던 본토 요거 하나 가지고 터키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터키 공화국이 된 거예요. 오스만 지금 멸망하고. 이랬어? 그러니까 오스만이란 나라도 몇백 년 간 거지. 우리 조선처럼. 맞아요? 자, 그게 오스만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역사의 한층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됐어요? 여기서 이제 오스만을 설명하게 되면 요게 설명이 돼요. 잘 봐. 세계사도 너무 많은 주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림이 복잡해요. 오늘 배울 내용이니까 연결해서 잘 봐요. 죽여버리기 전에. 잘 봐! 오스만이 최대 영토를 가지게 될 때 이 정도 그림이에요. 오케이? 이 당시 중국의 나라 이름은 뭐가 된다고요? 이제 원나라 망하고 명나라가 된다고요. 여기까지 올게. 이때 서유럽,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지역이지 독일이라는 나라는 아직 없어요. 알겠지? 이탈리아와 이런 서유럽 나라들은 서유럽 나라들은 1차 십자군 전쟁 이후 여기 그 동방 지역이랑 무역을 하기 시작했지. 맞아? 그래서 동방이라는 곳이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뭔가 신비롭고 좋은 게 많고 황금이 흐린다 이런 그지 같은 상상력을 발휘했단 말이야. 언더스탠? 그 상상력에 불을 지핀 게 누구냐면 송원, 원나라. 원나라에서는 두 번째 계층이 누구였지? 세, 목, 인.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평민이자 상위 출신이었던 미친놈이 걸어와가지고 원나라에 가서 눌러앉으면 그게 누구라 그랬어? 마르코 폴로. 마르코 폴로가 다시 이탈리아 와서 야 동쪽에 황금 흐르는 땅이 있어 이렇게 책을 쓰면 이름이 뭐라 그랬어? 동방경률로. 이런 게 영향을 끼치면 이쪽 서유럽 사람들은 동쪽에 대한 이상한 환상을 갖게 된다. 이게 1번이에요. 오케이? 다음 2번. 이쪽 서유럽 애들은요 도자기. 뭐라고? 도자기에 대한 환상을 또 가지고 있어요. 뭔 소리냐면 유럽 애들은 기술력이 굉장히 딸려. 그리고 유럽 애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문화적으로 발달한 동네가 아니야. 뭘 범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따가 배울 유럽의 문화의 정점, 가장 화려한 궁전 이름 뭐랬어? 베르사유. 베르사유 궁전에는 뭐가 없다? 화장실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공주님, 왕비님 하면서 드레스 차입고 다이아몬드 물방울 다이아 차고 댄스하고 맛있는 거 처먹고 나면 또 넣다 싼다. 아무데나. 뭐라고? 똥은 아무데나 싼다고. 그 똥 안 밟으려고 굽을 높게 만들면 신발 이름 뭐가 된다고? 하이힐. 몸에서 나는 똥 냄새 가리려고 만든 게 뭐라고? 향수. 오줌똥을 갖다가 너무 밟게 되니까 그거 안 밟으려고 만든 게 또 뭐라고? 장화. 길 가다가 2층 집에서 똥을 갖다 뿌리면 안 맞으려고 낮에도 쓰는 우산이 뭐라고? 양산. 그 병신 같은 것들은 그따위 짓하고 산다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야. 평민들이 이 시기에 그릇, 밥그릇, 물그릇 뭘로 쓴다? 나무그릇이요. 뭐라고? 나무그릇이요. 그러니 나무그릇에 음식을 갖다 넣었다가 이게 부패해버리면 그 병원균을 다시 처먹는 상황이 된다. 그 정도로 위생이 완전 개쓰레기다. 그러니 병이 돈다. 그 병이 뭐다? 그게 패스트 흑사병이에요. 이제 이해했어? 그 정도로 떨어져 있는 유럽이기에 도자기는 굉장한 고급 기술이었다. 이제 이해했어? 이 도자기는 어디서 주로 만들어진다? 중국, 우리나라. 맞아요? 그러면 그 도자기를 살려면 어딜 지나야 된다?
지금 오스만이. 이해했어? 이 오스만은 종교가 뭐다? 이슬람이요. 서유럽 애들은 종교가 뭐다? 크리스티요. 그럼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도자기나 비단 같은 것들은 다 누가 독점한다? 오스만이. 왜? 오스만은 허락없이 못 넘잖아요 지금. 근데 오스만 두 사람이 너무 강력하니까 서유럽 애들이 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는 건 누구다? 오스만이요.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니까 돈이 존나게 많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두 사람도 강하다. 그러니까 오스만은 강하다. 그러면 이 오스만을 피해서 도자기를 사러 가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배 타고 나가는 방법. 근데 이 배를 타고 나가서 잘못 돌면 세상 끝머리 낭떠러지에 떨어져 돼지겠네? 라는 이론. 이해했어? 지구는 네모났다. 이해했어? 그게 뭐다? 교황청이 얘기하는 세상이었다. 이해했어? 근데 그게 아니야. 지구는 둥그러 서쪽으로 가다 보면 동쪽이 나오고 동쪽으로 가다 보면 서쪽이 나올 거야 라고 입하는 새끼가 누구다? 그게 콜럼버스다. 그게 오늘 우리가 면을 신대로 밝혀. 그렇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신대륙 발견. 그러면 자료 1번 페이지 92쪽 나와요. 거기 있는 자료 1번의 지도에 있는 점선 실선, 초록색 선, 파란색 선, 그거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이해했어? 여기서 이제 1화를 설명해야 돼. 잘 봐! 포르투갈. 뭐라고? 에스파냐. 뭐라고? 이쪽 포르투갈 에스파냐는 원래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뭐라 그랬어?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다가 갓 독립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에스파냐는 나라가 아니야. 에스파냐는 동네에 있는 작은 나라들인 거야. 오케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포르투갈 지역에, 자, 콜럼버스는 포르투갈 사람이야. 오케이? 근데 포르투갈한테 왕국한테 서쪽으로 가다 보면 동쪽이 나와요. 저 항해하게 배 좀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헛소리 처럼 꺼지라 그래요.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먼저, 자, 여기 산토에 섬을 찍어. 그 다음 여기 가서 물 한번 받아. 그리고 나면 여기 항구도시 산조르제에서 물을 받아. 그리고 여기 섬에 찍어. 그리고 여기 케이프타운. 이렇게 찍고 들어가는 이 항로를 여기 희망봉이라고 해요. 뭐라고? 킬리만자로 산이라는 산이 있고 여기 있는 봉우리 희망봉이야. 희망봉을 찍고 동아프리카로 지나가서 인도로 들어갈 수 있는 항로를 포르투갈이 먼저 개척을 해버려. 그 사람 이름이 바스코 다 가마. 체크하세요. 바스코 다 가마 누구라고? 잠깐만. 야, 이게 이슬람 영토야. 이거야 역사야. 이건 알아서 해. 이거 찍을 사람 빨리 찍어. 나 이제 시간으로 개척사. 찍을까 말까 눈치를 보면서 날 보나 본데? 아, 안 찍으면 좋겠네. 지랄하려나 이거 본 거야? 걱정 마. 오늘부터 끝이야. 다음 주 봄살 날 없어. 이거 오늘 끝이야. 아쉬우면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와. 오고 싶으면 와. 학교 빠지면 되지 뭐. 그렇지? 기가 막힐 거야. 학교 빠져서 아침부터 방학 때 학원 가고 싶어요. 이거 학교 안 가고. 다음 주 이 시간이면 학교에 있는 거 아니니? 몰랐어? 다음 주 이 시간도 쉬어. 그냥 학교 가지 마. 다시 뭐해? 지금 나 뭐 하고 있어? 뭐라고? 신앙로 개척은 누가 뭘 어떻게 발견했나 정도로 보시면 돼요. 거기에 1번이 바스코 다 가마. 뭐라고? 희망봉 항로개척. 그리고 일부 교과서에서는요 이 바스코 다 가마 바로 위에 하나가 더 있을 거야. 바르톨로미 디아스라고 한 명 더 있을 거야. 바르톨로미 디아스는 희망봉 자체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뭐? 뭐라고 해? 뭐 안 들려? 뭐가 왕자야? 아, 에니카 왕자도 해. 자, 일단 여기 오케이?
자, 바스프다 가마 뭐라고? 희망봉 항로 개척. 오케이? 이 항로를 먼저 개척하니까 에스파냐 지역의 정확하게 나라 이름은요, 헤스티아 왕국인가 그럴 거예요. 헤스티아 왕국의 여왕이었던 이사벨라, 그리고 아라곤 왕국의 왕, 둘이 혼인동맹을 하면서 만들어진 나라가 에스파냐. 이렇게 되거든, 정확하게는. 그냥 뭉뚱그려서 세계 다 지금 교과서에서 수준 낮게 뭐라고 하는 거야? 에스파냐가 포르투갈에게 뒤쳐질까봐 콜럼버스를 지원했다가 되는 거야. 버스냐, 푸스냐, 맨날 바뀌어, 씨. 하여튼. 오케이? 그리고 콜럼버스는 미친 짓을 했지. 서쪽으로 가다 보면 동쪽이 나온다. 여기는 뭐다? 인도 서쪽에 있는 섬들일 것이다. 그럼 여기다 이름을 뭐라고 붙인다? 서인도 제도라고 붙인다. 근데 여기는 어디였다? 지금은 쿠바. 지금은 쿠바. 쿠바 위에 뭐 있어요? 아메리카요. 옆에 뭐 있어요? 멕시코요. 이거요. 이 서인도 제도를 찍고 다시 돌아온다. 요거요. 이 팔자 그림에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그게 콜럼버스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서인도 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확하게 신대류 발견은 콜럼버스가 아니에요. 콜럼버스 이게 신대류인 줄 몰랐어요. 알겠지? 나중에 에스파냐 포르투갈 사람들이 신대류, 여기 서인도에서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긴 인도가 아니라 딴 거더라. 그러면 마야 문명, 아스테카 문명, 잉카 문명을 발견한다, 이게 되는 거야. 이랬어? 그래서 가서 싹 다 쳐먹는 거야. 됐어? 그러면 겉돌아리가 하나 등장하지. 나는 한 바퀴 돌 거야. 그럼 누구야? 마젤란의 세계 일주가 나오는 거야. 그럼 마젤란은 세계 일주에 성공하였다. 뭐야, X야? X예요. 마젤란은 돌다가 어디서 죽었어? 필리핀이요. 필리핀에서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동료들이 토끼가지고 집까지 돌아온 거예요. Understand? 그래서 한 바퀴 돈다. 이게 마젤란인 거야. 됐어요? 자, 그럼 내가 나랑 한국사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얘기했었지. 콜럼버스의 신대륙발견 1492년. 자, 우리 임진왜란 1592년. 우리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것들 때문이다. 설명했어 안 했어? 처음 들어봐? 나중에 들어봐. 자, 간단하게. 자, 아까 뭐라 그랬어? 도자기 찾아다니는 거라고 그랬잖아. 맞아? 그래서 도쿄로 가다가 내가 뭐라 그랬어? 지팡구에 나라. 그게 어디라고 그랬어? 일본. 이 건방진 것들은 부산 안 오고 어디로 왔다고? 나가사키 가서 짬뽕 쳐먹는다고. 그럼 나가사키 가서 도자기를 뭐랑 같이 바꾼 거라고? 조총. 그럼 그 조총 받아가지고 누가 쳐들어온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해했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전쟁 이름이 뭐야? 임진왜란. 됐어, 이제? 그걸 알고. 알겠어요? 그러면 신대륙 발견이 됐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안 끝나요. 이 신대륙 발견이 세계에 끼치는 영향, 결과이자 영향, 이게 시험 문제예요. 오케이? 무역의 축이 여기서 어디로 바뀌었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바뀌었잖아, 이제. 맞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무역의 축이 바뀌었다.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삼각무역이라는 거랑 연결돼요. 뭐라고? 삼각무역. 뭐야?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를 잇는, 대륙을 잇는 무역이 진행되기 시작해요. 오케이? 알겠어? 이걸 상업혁명이라고 해요. 뭐라고? 상업혁명.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상업혁명에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뭔가를 새롭게 계속 만들어내요? 아니면 어디서 그냥 뜯어와요? 뜯어오기만 하지.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임승민의 노예로 부려. 처음에야 임승민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오겠지. 그리고 지가 집에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씩 뜯어다 놔 주겠지. 처음엔 괜찮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들어오는 돈이 많아, 적어? 없어요. 적어요. 이해했어?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2번 가격 혁명. 뭐라고? 가격 혁명.
뭐냐? 국가가 부자가 되려면 물자가 늘어나야 돼요? 돈이 늘어나야 돼요? 물건이 늘어나야 돼요, 얘들아. 물건의 개수는 그대로 있는데 돈만 늘어나는 거? 그거 아까 우리 사회시간에 배웠어요. 인플레이션이라고, 멍충이야. 그러면 황금이 늘어나야 돼요? 물자가 늘어나야 돼요? 물자. 근데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아까 말한 아메리카 지역에서 뜯어오는 거 뭐밖에 없어요? 황금. 그럼 대량의 황금만 겁나 들어와 버리면 가격만 올라가는 거잖아. 대량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잖아. 그게 가격 폭락이에요. 인플레이션 발생. 이해했어요? 그럼 거기 지금 생산무역, 무역의 축변경, 상업혁명, 가격혁명 교재에 있어요? 있어요? 가격혁명, 상업혁명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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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렇게 바다를 개척하고 지배하는 시대를 대항해 시대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이때부터 국가가 무역이 발생하면서 뭐를 화폐로 쓰기 시작한다? 은, silver, 은화. 이해했어? 그래서 은이 이때부터 화폐의 기준이 되는 은본위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92쪽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까지 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알았어, 쉽게. 아, 시려워 죽겠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절대 왕성하고 있다 끝내자.